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가족들과 헤어져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내 주요 역사와 버스터미널에는 가족들을 배웅하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와 공원 등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찾아 연휴의 마지막을 즐겼습니다. 한편 어제는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극심했지만 오늘 강원도 내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큰 정체 없이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3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뒤 7개월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미분양 세대가 급증하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새로 포함됐고 원주시의 미분양 세대 수는 2,0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바다 조망에 최고급 아파트를 내세우며 분양 1순위 17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계약 포기로 미분양 세대수가 100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이른바 프리미엄도 많이 줄었고 일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보다 그 피는 많이 좀 줄은 편이죠. 많이 줄었죠. 지금 저층이나 이런 데는 한 25% 정도, 30% 정도 미분양이 났는데.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 바다에 하천 전망까지 내세웠지만 실제 분양 결과 무더기 미달 사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뒤 7개월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 수는 1,211세대로 전달보다 겨우 5세대 소진됐습니다. 분양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분양권을 사수를 하고 있지만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이제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려고 하죠. 속초시도 아파트마다 미분양이 급증하며 7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는 1,268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550세대 넘게 늘어나며 새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 하락은 하락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분양을 꺼리게 되고요. 또 거래 자체도 안 일어나고 토지 부분 전반적인 그러면 고용 시장도 위축되고. 원주시도 아파트 단지 두 곳의 분양 실적이 저조해 미분양 세대가 2,0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전체 아파트 세대 대비 미분양 세대가 1.7% 안팎이어서 기준치 2%에는 미달하고 있지만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허그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분양에 관한 사전 심사를 또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희도 이제 그 어떤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세 도시 모두 추가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미분양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도 있어 강원도 내 아파트 시장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역의 관광 정책을 세우는 첫걸음은 관광객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관광객 숫자부터 제각각이다 보니 논란이 가중되는데요.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주시의 관광객 수 통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그래프는 원주시 내부 통계, 파란 그래프는 국가 승인 통계인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입니다. 수치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은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만 합치기 때문에 지역 축제 방문자와 관광지에 포함되지 않은 숙박시설 방문자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20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도 확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지역 축제도 제대로 숫자를 집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한지문화제 35만 명, 댄싱 카니발 31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작년 자료에는 댄싱 카니발이 6만 6천 명으로 원주시 집계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한지문화제는 오히려 80만 명이 넘어 3배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에 강원관광재단은 방문객 숫자를 관광객 숫자로 바꿔 발표하면서 많게는 10배 이상 숫자를 부풀리는 등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제각각입니다. 작년 만두축제도 원주시는 20만 명 방문으로 발표했지만 산출 방식을 두고 과다 집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의 센서를 이용한 방식이었는데 한 명이 여러 번 중복 집계되거나 평소 방문자 수가 많은 곳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만 명의 100억 경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풀려서 내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의뢰를 맡겨서 축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KT가 통신사 데이터와 카드 사용 데이터로 성별, 연령별, 타 지역 방문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장벽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통신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고려했지만 최소 비용이 3천만 원이어서 예산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각도의 관광객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관광 정책도 세워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곳곳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이 같은 무더위는 주말쯤 풀릴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정선과 원주, 홍천, 횡성, 영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특히 정선군에는 오늘 낮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쯤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주말엔 낮 기온이 20에서 22도까지 떨어져 폭염이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20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산부는 10월 2일, 어르신들은 10월 11일부터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독감과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